1181번이요. 점과 직선의 거리를 FK라고 할 때, FK의 최댓값은 점과 직선의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식을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K, 얘랑 얘 더하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2K,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니까 얘는 플러스 K 마이너스 2, Y. 이렇게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0. 이렇게 된다. 그치? 그럼 얘랑 1, 마이너스까지 거리 D는요. 얘 제곱 1 플러스 2K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제곱 루트 분의 1 마이너스니까 1 플러스 2K 마이너스 2K 플러스 4 마이너스 4 절대값.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얘는 4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니까 4K, 4K는 없어지고요. 5K의 제곱 플러스 5 루트 분의 K 없어지네. 4서 없어지네. 1이네. 그럼 거리가 얘가 FK잖아. 그럼 얘 최댓값이라는 것은 얘가 제일 작을 때 최대가 되는 거잖아. 분모가 제일 작을 때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럼 K가 0일 때 루트 5분의 1이네. K가 0일 때 루트 5분의 1이 최대가 되겠다. 그럼 얘는 5분의 루트 5 4번 이렇게 푸시는 거거든요. 최대값이라고 하면 K0을 그게 아니라 분수인데 변수가 있어요. x분의 뭐 x 플러스 1분의 1이야. 어? 그러면 k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요, 요값 자체가 k 이게 fk의 최대잖아요. 그죠? 여기 k라고 붙일게. 그러면 분수가 최대가 된다면 분모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잖아. 그럼 얘가 제일 작으려면 k의 제곱이니까 k에다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k가 어떤 값을 가지면 얘가 제곱이 돼, 양수가 되니까 이게 분모가 커져서 값이 작아지잖아, 전체 값이. K가 제일 작아, K가 0일 때는 이게 없어지면서 최소, 루트 5분의 1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분모가 작을 때가 제일 큰 값이야.